신인 아티스트 노지훈의 에스크 이너박스. 질문이 제다 영어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다솜남 노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필리핀, 네. 가장 큰 변화.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제가 뭔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표현력 같은 게 실생활에서도 많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또 회사 앞에 있을 때는 해외 팬들이 조금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국내 팬 못지않은 더 색다른 것 같아요. 뭔가 영어로 저한테 대화를 거시는 게 일단 무대 위에서 설 수 있다는 게 거기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거를 오랫동안 그래도 준비를 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기분이 뭔가 묘하게 구름 위를 약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네, 홍콩. 딱 던져졌었대요. 예, 저는 좀 착한 남자 쪽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쁜 남자라는 컨셉이 딱 주어졌을 때 아무래도 순간, 다른 게 있죠. 저는 제 나이에 맞는 나쁜 남자를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때로는 풋풋함도 있대, 때로는 강한 면도 있는데, 그 또 제 성격에도 조금은 약간 좀 접목을 시켜서 가져오는 나쁜 남자가 차분하되 조용하면서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파급력이 있는 이번 앨범에요. 틀을 깨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뭐 제가 했던 음악이나 제가 살았던 인생을 제가 무대 위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표출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였던 것 같은데, 호랑이가 우리 안에 있다가 정글로 나온 듯한, 지금 이제 가수를 못하고 있다면요, 그럼 다시 축구했던 대로 축구선수로. 제가 축구를 10년 했었거든요. 아이고, 공이 있네요. 제가 골키퍼였거든요. 못하면 부족인가? 재밌는데 이거. 제가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구두가 지금 축구 때문에 멘붕이 와가지고 글쎄요, 제가 아직 해외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거 신기하다.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 영상들이 있는 거 보면은 댓글들이 그래도 영어로 막 달려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해외 무대에서도 쓰게 되면은 그때 가면 또 실감이 나지 않을까. 녹음실에서 현아 선배님이 이제 녹음하고 나서 나오는 거 봤는데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현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동 같이 하고 있는데 둘다 우리 힘내요. 파이팅. 니오? 니오 뭐라고 불러야 되나?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선생님이라고요? 음악적인 영향을 니오의 음악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니오와 한 무대에 같이 서서 댄스, R&B 댄스 알텐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복근 관리법, 일단은 실생활에서도 긴장을 해요. 배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살도 빠진다고 하던데. 저렇게요. 저 되게 안 좋은 자세예요, 저거. 네, 헐크 같은 저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 다성남이라는, 불리고 싶은 이미의 애칭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침숙한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국민 가수 노지훈, 저에게 팬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신 같은, 제가 이제 가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는. 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는 가수 노지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지훈의 에스피너 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축구 공연 있었어요? 다음번에 하는 걸로.